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된 쟁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오피스텔 분양계약과 관련된 문제라서 좀 드문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보죠. 오피스텔 분양받고 잔금일이 지나도록 전세를 못 맞춰서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전세를 못 맞췄다는 것은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수분양자가 세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자, 시행사에서 최고장을 내용 증명으로 여러 세대에 보냈습니다. 여러 세대에 보냈다는 것은 지금 이 질문자 말고 다른 세대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데가 꽤 된다라는 얘기 같죠? 어떤 세대는 최고장을 보니 잔금일 지나서 10일까지 유예를 준다고 했는데, 시행사에서 저는 유예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유예를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세대는 유예해주고, 어떤 세대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해지하고, 불공정하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저는 최고장 잔금 일 이후 10여일이 지나서 전세입자가 입주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안 된다고만 합니다. 계약서대로 지정된 잔금일에 납부해야 하고, 안 그러면 해지한다고 하네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시행사는 영리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하는 측으로서 해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국가나 공공기관도 아니고, 단지 계약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한 자가 시행사에게 죄를 봐줬으니 나도 봐달라 하는 채무불이행의 평등 따위를 주장할 여지는 당연히 없습니다. 시행사는 잔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예해주고, 잔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없거나 지금까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신용이 부족하거나 앞으로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세대를 상대로는 즉시 잔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대로 계약의 해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적인 기관이라면은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고 국민이 평등의 원칙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사적인 계약 당사자 대 당사자 문제로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상대편에게 계약 해지를 당할 만한 입장에 놓인 자가 죄를 봐줬으니 나도 봐달라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지금 이 오피스텔은 요즘 오피스텔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로서 서로서로 가지고 싶어하는 오피스텔이라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 가치가 없는 오피스텔을 반쯤 사기적으로 강매당하다시피 샀다가 후회해서 이를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사적 자치,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서 채무 불이행 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시혜적 대우를 평등하게 해줄 것을 시행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 살펴봤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입니다.